급성 호흡기 감염증 안내. 아데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는 주로 코, 목, 기관지, 폐 등의 호흡기에 감염을 일으키는 호흡기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전파 경로. 아데노바이러스는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에 직접 접촉하거나 분변, 경구 경로, 호흡기 비말, 결막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으며 2에서 14일 정도의 잠복기 후에 증상을 일으킵니다. 증상. 아데노바이러스는 혈청형에 따라 발열, 기침, 콧물, 인후통, 두통 등 다양한 임상 증세를 일으킬 수 있으며 위장관염이나 유행성 각결막염, 출혈성 방광염이나 전신 감염증 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지속적인 고열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중증 폐렴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진단. 환자의 검체에서 바이러스나 특이 유전자를 검출하여 진단합니다. 치료. 아데노바이러스의 특이적인 예방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는 없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 수액 공급이나 해열제 등을 투여하는 대증적인 치료를 시행합니다. 치료 경과.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합병증 없이 보존적 치료로 회복되지만 특이한 혈청형에 의한 감염이나 면역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사망 등 심각한 중증 사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자 및 접촉자 관리. 바이러스는 증상이 있는 기간 동안 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상이 있는 동안에는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며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마지막 노출 후 3일 동안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나지 않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예방. 바이러스는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되므로 기본적인 감염 예방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기침을 할 때에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합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습니다. 특히 코를 풀거나 재채기를 한 후, 식사 전 후, 외출에서 돌아온 후, 용변을 본 후, 기저귀 교체 전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